네, 뭐 대동, 인카 금융 서비스, GS, NC 소프트, FNF까지 지금 정리된 거 보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어떤 종목부터 분석 들어갈까요? 네, 대동을 보도록 대동, 하겠습니다. 네. 대동공업으로 더잘 알려져 있고, 아니 또 대동공업인지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그 슈퍼개미에서 1대 슈퍼개미 분이 갖고 계셔서 사실 좀 유명한 종목이죠. 네. 네, 한 뭐, 1년에 한 번씩은 나오셔서 항상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쵸? 뭐, 그분의 투자 방식을 존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조 단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사실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어쨌든 뭐, 슈퍼개미가 보유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어떤 그 장기적인 가치 투자로 성공했던 여러 이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다. 그러면은, 아, 그분이 어쨌든 어떤 뷰에서 봤는가를 참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약간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투자인데, 딱 맞는 투자잖아요. 농기계 맞는 업체여서. 그렇죠. 근데 이제 대동공업이 공업자를 뗀 이유는, 공업이라고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옛날 그 우리 카센터도 옛날에 동네 무슨 공업사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이 옛날이 오래된 것 드니까. 같아요. 근데 뭐 스피드메이트 이거 되게 세련된 것 같아요. 오토 오아시스 이게 다, 근데 옛날에 그게 다 자동차 공업사였죠. 공업사거든요. 공업을 뗐습니다. 대동공업이. 근데 이제 간판만 바꾸면 쟤네 뭐지? 간판만 바꾸고 뭐 실제로는 하는 일은 바뀐 거 없고 태도도 똑같은데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공업자를 떼고 대동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해외에는 이제 카이오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팔아요. 약간 이 영문 들어가기 예쁘게.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되니까, 아, 간판을 바꿔 단, 그냥 단순한 간판 효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는 준비의 어떤 하나의 요소의 하나였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좋게 보죠. 주주분들이. 간판을 이 사명을 병행한 게 되게 그게 있다. 뭐 하이브도 지금 뭐 아직 업력은 짧지만 그런 개념이잖아요. 처음에 BTS에 너무 중점을 둔것 같아서 하이브로 사면 변경을 상장하고 나서 바꿨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메타버스 플랫폼의 느낌이 나면서 하이브 그쵸?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막그 저그의 냄새도 나면서 좋은데 대동이 중소형 트랙터를 많이 팝니다. 중소형 트랙터 100마력 이하짜리.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합의팜들이 많이 생겨서 혜택을 받는데 이게 그 합의팜들이 많이 생겨서 혜택을 보고 나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메리어트나 힐튼 호텔에 급등하는 모습 그런 거 보여드렸는데 익스피디아나 이런 것도 급등하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로 수혜를 단순히 봤다면 이제 꺾여야죠. 그때 꺾인 거 많이 보여드렸죠. 온라인 뭐 플랫폼이나 모바일 결제 업체들 다 제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합의팜은 그거를 속도를 빨리 했을 뿐이지 합의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원래부터 왜냐면 이게 미국도 그렇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년층이 많아지고 젊은 층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19 때 취미가 이제 없다 보니까 집안에서 가정의 그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게 합의팜들이에요. 취미로 농사를 짓는 농장을 가꾸는. 근데 거기에다가 북미 트랙터를 수출을 많이 했다. 중소형 트랙터를. 대동이 이 코로나19 국면에도 그 독일과 우리나라만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수입한 트랙터, 농기계 관련돼서 그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독일이 1위고 저기 우리나라가 4위예요. 근데 그게 대동이 여기서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요게 지나더라도 계속 될 거다. 대동 모빌리티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형 트랙터 및 골프 카트 사업도 하는데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동이 원래 농기계 만드는 업체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대동공업 네. 때부터. 근데 대동 모빌리티는 뭐라는 거냐면 농기계 말고 일반 모빌리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뭐 킥보드 막 주변에 막 널브러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지금 앞에도 인도에도 널브러져 있던데 하나. 근데 그거를 빌려주는 거, 그 킥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거 스마트 모빌리티 요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배달해서 쓸수 있는. 그래서 골프 카트 사업하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새로운 성장 수익원이다. 골프 카트가 골프 인구가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기계를 만들던 그 기술을 가지고 골프 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수익원이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농업 저기 매출 그 파이 다 1위고 디어 존 디어라는 업체가 또 세계 농기계 1위예요. 근데 이 농기계 업체가 2021년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신고가의 흐름으로 박스권 돌파 후 상승 N자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디어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디어 밑에 있는 대동도 굉장히 좋겠죠. 1위 업체가 저렇게 좋으니까. 존디어도 똑같습니다. 농기계 업체에서 지금 잘 나가고 골프 카트, 골프 그 골프장 잔디 깎기 차 이런 거가 새로운 수익원이에요. 대동도 거기서 골프장에서 많이 팔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 것도 있어요. 자율주행 농기계. 이제 농기계 뭐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를 사람이 안 끌어도 돼서 이제 노인분들 힘들어가지고 그때 뭐 박나래 씨가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그거 사드리잖아요. 되게 멋있는 거. 근데 할아버지가 굳이 이제 운전을 안 해도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농촌도. 그게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대동 모빌리티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할 거니까 그런 미래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대동이라는 이름을 바꾼 거랑 아주 어울리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어떤 약간 구닥다리 같은 틀을 조금 벗어나면서 농촌의 스마트를 접목시켜서 예, 잘 나가고 있다. 존디어 1등한 업체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은 뭐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래 성장성이 보인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2월 들어서 지금 급등해서 지금 지난 한 14일부터 조금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버틸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어요. 우리 그 너튜브로 애청하시는 분 중 이센조님이 계신데 대동분 한 두산 바퀴씩 끌린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대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결이 좀 보세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두산 바퀴에서 좀 굴삭기 쪽이고. 자, 결이 좀 다르다는 말씀 정도. 네. 뭐 그 정도로 하죠. 자, 대동에 대한 매매 전략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와이라는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오늘 뭐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낙폭에 따른 좀 지금 상승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NC소프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소한 저는 42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42만 원 왜 나왔냐면은 10년선이거든요. 10년선. NC소프트가 아무리 힘들 때라도 10년선은 지지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 거기까지는 봐주겠어요. 하지만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대로 NC소프트는 이제 어떤 그 정점, 좀 그런가? 최고의 그 인생의 정점은 저는 과감하게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냥 이거 또 NC소프트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2009년, 2008년, 2009년 그 당시에 그 저기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10년선은 지켜냈고 그리고 2013년, 14년에도 10년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년선은 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지킬 것 같은데 10년선이 한 42, 3만 원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초장기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그리고 10년선까지 이제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월봉하고 주봉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거의 그 RSI가 35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30 이하로 가면 너무 지금 과도하게 침체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와서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NC소프트가 예전에 그 신뢰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뢰를 요즘에 깨트리면 여지 없죠. 카카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제대로 된 반등이 중간에 나오질 않잖아요. NC소프트 중간에 한번 반등 나왔던 건 그거죠. 60개월 선에서 슈퍼개미가 뭐 이걸 샀다. 그래서 뭐 개인 슈퍼개미 같은데 뭐 그걸 또 말이 많았어요. 뭐 기관들은 뭐 그렇게 조사를 안 하면서 왜 개인들은 뭐 슈퍼개미라고 해도 개인인데 개인의 자꾸 그 내용을 자꾸 파헤치고 뭐 이러느냐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한 3단계 빠져버렸습니다. 슈퍼개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로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슈퍼개미가 매수했다고 해서 NC소프트가 바뀌었으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죠. 약간 뭐랄까, 이 심장 충격기가 막 정말 예를 들어 질병이 심한 경우에 암이 말기인데 그러니까 다리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멈춘 경우에는 심장 충격기로 살아나면은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질병으로 인해서 다 암이 말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심장 충격기로 살아내봤자 필요가 없는 그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심장 충격기로 퍽 펄스를 올렸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했다. 뭐냐면은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카니발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자기 침식하라고 원래
리니지가 1이 나오고 그때 PC방 시대가 열린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하는 애들이 있었고 리니지 하는 애들이 있었고 아예 화상 채팅만 하고 맨날 하는 애들이 스카이 러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리니지를 하고 있던 리니지 1을 즐기던 애들이 리니지 2가 나왔을 때 리니지 1하고 리니지 2 유저가 섞이지 않고 리니지 2 새로운 유저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리니지 M, 2M으로 가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겼을 때도 침식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리니지 1, 2 그냥 PC에서 즐기던 사람들은 그대로 옛날에 린저씨로 남아있었고 린린이들이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깨지고 있어요. 리니지 M이 출시일에 가장 큰 매출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60만 원을 부르던 이것도 좀 솔직히 이상한데 목표 주가가 60만 원이었는데 35만 원으로 고쳤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 60만 원을 썼을 때랑 지금 30만 원으로 목표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는 뭔가 그 정도로 반토막 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지금 6개월 만에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NC소프트는 뭐 거의 모든 증권사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90만 원 부르던 애가 75만 원인가 65만 원 내렸고요. 60만 원 부르던 애가 35만 원인가로 내렸는데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이게 내려가니까 이제 또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올라갈 때 갑자기 120만 원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지금 30만 원대가 나오니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리니지 M이 출시일에 가장 큰 매출 하락폭이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리니지 W는 잘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다 같이 잘 됐거든요. 전 시리즈의 유저들이 다음 시리즈가 나왔다고 해서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다 같이 늘어났죠. 그게 카니발리제이션이 없으면 계속 시리즈가 나오면서 유저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침식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리니지 W가 잘 돼서 리니지 W가 빠져나갔던 아니면 그 가차 논란으로 실망해서 리니지 M에서 아예 떠나서 리니지 자체를 NC소프트 게임을 안 하든 어쨌든 리니지 M이 죽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왜냐면 시리즈별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NC소프트는. 계속 시리즈별로 유저를 늘리면서 커왔어. 파이가 커져왔죠. 그래서 NC소프트 내 게임 내 자기 잠식 이른바 아까 카니발리제이션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NC 소프트도 결국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말 NC 소프트의 리니지를 잇는 다른, 그러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아이오는 MMORPG 계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거 말고 완전 이 지금 사태를, 틀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정말 대단한 게임이 나와야 됩니다. 뭐 그게 위메이드처럼 뭐 NFT를 탑재한 게임이든 어쨌든 간에 위메이드처럼 완전 혁신을 일으킬 게임을 내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리니지 M, 2M, W끼리 서로 뒤에 알파벳만 다르잖아요. 이게 자기 침식회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녹아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가차 논란까지 더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가 이제 증권사 목표 주가가 맨날 틀린다잖아요. 이럴 때 또 맞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지금 추세가 이미 깨져서 하락세로 기술적 분석 차티스트 분들도 보시면 전부 다 하락세로 지금 접어든 게 거의 누구나 말하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서 모든 증권사가 한 16개 증권사가 커버를 합니다. NC소프트는 전부 다 목표 주가를 하향해가지고 그걸 또 한 반토막 목표 주가를 다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방향으로 다 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그 증권사 목표 주가를 다 지금 어뷰징 기사로 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뭐 어닝 쇼크다, NC소프트 목표 주가 하향 30몇만 원, 그게 지금 다 나가잖아요. 그냥 이게 전부 악화의 악화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처럼.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피해도 되겠습니까? 피해서 이런 분위기라면 일단 피할 게 아니라 계속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냥 계속 피해야 되는데 이게 NC소프트를 또 좋아하시고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40만, 그냥 NC소프트의 손실을 NC소프트로 만회하시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아예 게임 업종 말고 다른 업종에서 이 수익을 얻어서 NC소프트의 손실을 좀 커버해서 맞아. 갉아내는 방법을 쓰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이거를 NC소프트의 손실을 NC소프트로 만회하려고 여기서 계속 물을 타서 단가 낮추기를 해서 내 포트의 비중을 NC소프트의 비중을 더 넓히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가격에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자. 이미 이 도망 못 치시는 분은 이건 그대로 냅두세요. 네. 예를 들어 왜 그걸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왜냐면 80만 원 이렇게 사신 분들은 여기서 팔으라고 하면은 못된 놈이 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냅두세요. 그대로 냅두고 그 다른 아예 다른 업종 있죠. 다른 업종에서 지금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이 손실하고 이게 쌤쌤 돼가지고 그걸 좀 계속 팔아내면은 내 포트의 NC소프트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상승세에 있는
주식의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전체 포트의 비중에서는 NC 이렇게 잘 안 나가는 게 줄어들어서 조금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요. 자, 그렇게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투자 방향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련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FNF 이제 분석해 주실 텐데요. 뭐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요즘 분위기 좋고요. 또 지난해에도 굉장히 또 좀 기대가 좀 될 만한 좀 주가 급등세도 보였었습니다. FNF 좀 들어볼게요. 네, 이 중국 면세점 관련주들이 두 개의 다른 선택을 했는데 FNF의 선택은 굉장히 그 과감했는데 성공을 했고 일단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 이게 화장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좀 실패했어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랑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그리고 FNF의 MLB가 똑같은 곳에서 팔았습니다. 면세점에서 팔았어요. 주로 면세점에서 팔았어요. 근데 이 면세점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대기업들이 하는 면세점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공항 면세점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FNF가 취한 전략은 그냥 플랫폼을 옮겨서 중국의 심장을 공략하자. 그래서 지금 MLB가 면세점에서 싹 다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MLB 매장을 100곳을 코로나19 때 중국 그 현지에다가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500곳으로 확대가 되었죠. 코로나19 초반에 100곳에서 시작해서 500곳으로 400개를 늘려버렸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내년이면 800곳으로 늘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메리어트랑 비슷한 거거든요. 외국계로 보면은. 외국 메리어트가 코로나19 국면인데 여행도 안 되고 이러는데 중국에다가 메리어트 호텔을 엄청 지어버렸어요. 코로나19 때 과감하게.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MLB도 마찬가지거든요. MLB 매장을 여기 확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면세점이 완전히 닫힌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터뜨려버린 거예요. 근데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매장을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확장을 못한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가보겠다 해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안 됐던 것 같고 네. 대신에 FNF는 지금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지금 그 임대료비를 굉장히 그 감당을 하면서 감수를 하면서 늘려놨던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몸빵 수준이죠. 네. 했는데 지금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내년에 이제 800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나오던데 네. 보고서에. 그러면 800곳으로 늘어나면 이미 지금 중국 보면 하이난 면세점이 지금 엄청 네.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하이난 면세점 그 내륙 관광은 이미 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FNF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테일러메이드가 이제 있죠. 중국의 골프 그 시장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율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유년기를 막 지나서 청년기로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의 골프 시장이래요. 수준이 청년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네. 이런 쪽은 이미 저기 아저씨 할아버지로 갔고. 그래서 청년 유아기에서 청년기로 가기 때문에 테일러메이드가 잘 먹힐 것이다. 네, 뭐 테일러메이드도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네, 합니다. 기대가 되니까 네. 버틸 종목. 버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손절가는 85만 원, 목표가는 100만 원입니다. 근데 네. 85만 원이 지금 딱 85만 원이네요. 네. 네. 자, 지금 가격에 뭐 손절 뭐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고 하지만 목표가는 100만 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와이라노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